The library. A gym. The movies. 네, 더, 복수, 단어마다 왜 다르게 쓰나요? 영어로 생각하기. 지난 시간에 이어서 A, 더, 복수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교재는 31쪽입니다. I like flowers. I like the flower. 일반적인 꽃들은 플라워즈로 복수로 쓰고 이미 언급되어 듣는 이도 아닌 특정한 꽃이라면 더 플라워이고 언급되지 않았다면 구체적 꽃 이름을 말해줘야 한다. I like the flower, hibiscus. I like the flower. 불특정 꽃 한 송이를 계속 좋아한다? 라는 뜻이 되니 틀리나 뒤에 수식어가 오면 A를 쓸 수 있다. I like a flower that blooms. I like flower. Wrong. 영어에서 명사는 항상 수가 객관인지 주관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객관명사인데 그 수가 주관적이면 A를 쓰고 객관적이면 복수를 쓰고 특정하면 덜을 쓴다. 한국의 꽃의 홍본부에도 플라워가 아닌 플라워즈로 복수로 써야 옳다. I go to the library.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동네에 하나 있으니 특정한 덜을 써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는다. 만약에 a library라고 하면 마을에 도서관이 여러 있는데 그 중 어디로 가는지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에 가능한데 일반적이지 않아서 더 라이브러리로 쓴다. I go to a gym. A fitness club, a health club. 헬스클럽은 일반적으로 동네에 여러 있고 그 중 하나에 다니는 것이므로 여러 중 하나라는 A를 쓴다. 영미권에서는 짐을 가장 많이 쓰고 피트니스클럽과 헬스클럽은 잘 안 쓴다고 한다. I went to the movies. 일반적으로 소도시에 영화관이 하나 있어서 덜을 쓰면 상대방이 알아듣는다. 그리고 영화관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영화를 상영해서 더 무비즈로 복수로 쓰면 영화관의 뜻이 된다. They went to a museum. They sometimes go to a museum. 박물관의 경우는 한 번 방문한 곳을 계속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박물관을 방문함으로 더가 아닌 A를 쓴다. 특정 박물관을 계속 간다면 더. I go to school. 마을에 하나 있어 특정한 더인데 학생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일상화된 것은 더 이상 특정한 것이 아님이기에 더를 생략한다. I go to a school. Wrong. 여러 학교 중 한 군데씩 마음대로 바꾸며 다닐 수 있다면 가능한 말이다. She goes to a school for deaf people. I went to the school. 학생이 아닌 사람이 방문 목적으로 갔다면 생략된 더가 살아난다. I can speak English. 더는 특정화이기에 객관명사와 주관명사의 구분 없이 특정한 것에 더를 쓴다. 하지만 일상화된 것은 더를 생략한다. English는 수가 주관적인 주관명사이다. The English eats a big breakfast. The English means the English people. 언어라는 뜻의 English는 수가 주관이라 주관명사이나 영국 사람들이란 뜻의 English는 수를 셀 수 있어 객관적이니 객관명사이다. 덜을 써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하면 영국 사람들이란 복수를 나타내어 의세 S를 안 붙인다. I'm an Englishman in New York. Compare. I'm Korean. 국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이므로 A 더 생략하며 특별히 하나를 강조할 때 A를 사용한다. I eat breakfast at 8 AM. 식사는 매일 하는 것으로 일상화되었기에 덜을 생략하며 아침 식사는 하루 한 번 먹음으로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어서 a breakfast라고 쓰지 않는다. I ate a small breakfast. 평소보다 적거나 많이 먹어 일반적 식사량이 아니라면 여럿 중에 하나이므로 a를 쓴다. 외식으로 호텔에서 식사를 먹었다면 일상이 아니므로 a breakfast. 교재는 문법책 영어로 생각하기 1종 장문 회화책 speak in English 다어 1종 초등영어책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1종 3종이 있습니다. 구매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세요. sunbird2018@gmail.com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후원해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됩니다. KB국민은행 4 3 8 9 0 2 0 1 4 8 7 1 0 0 이승교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빈과 온에어 스튜디오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도움 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. 광고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